안녕하세요, 유정우입니다. 포아마트홀에서 상영하는 매트 오페라 온스크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월에 보시는 작품은 도니세티의 아주 상쾌한 오페라 부파, 희극 오페라인 돈 파스쿠알레입니다. 돈 파스쿠알레라는 작품은 1843년 로시니가 극장장으로 있었던 파리의 이탈리안 극장에서 공연 초연됐던 그런 아주 상쾌한 희극 오페라인데요. 184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그 벨칸토 오페라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에 이제 막 이때 이 위대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주세페 베르디가 이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주로 이제 비극 오페라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페라 부파라는 희극 오페라는 점차 쇠퇴해가는 시기가 되는데요. 오페라 부파라는 것은 굉장히 그 형식에 구애받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희극 오페라라고는 하지만 희극 오페라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 구성 양식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오페라 부파라는 희극 오페라가 이탈리아의 전통 광대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남사당패의 이런 그 익살극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반드시 골탕 먹는 이 노인 캐릭터가 돈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독신 노인 캐릭터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영감님이 뭐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의 이 장난에 골탕을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젊은 사람 중에는 사랑에 눈물 짓는 청년도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영악한 아가씨도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 구성들을 다 가지고 충족시키면서 이 스토리를 재미있게 이어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음악이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벨칸토 오페라 중에서도 또 오페라 부파의 특징인데요. 도니세티의 경력 중에서도 가장 최말년에 작곡된 그리고 또 벨칸토 오페라 부파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최고의 걸작 오페라가 바로 돈 파스쿠알레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품인데요. 뭐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아름답고도 상쾌한 음악들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체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이 오페라가 공연이 초연이 되던 당시에 동시대에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이 돈 파스쿠알레라는 아주 그 돈 많으면서 혼자 사는 영감님이 있습니다. 돈 파스쿠알레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에르네스토라는 조카입니다. 에르네스토에게 이 파스쿠알레는 모든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조카에게 그냥 재산을 물려줘가지고는 다 탕진해버리기 쉽겠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내가 소개해주는 돈 많은 여인과 결혼하면은 네가 너에게 모든 내 재산과 모든 내 권리를 다 물려주겠다, 상속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르네스토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리나라는 젊은 과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르네스토는 숙부의 또는 백부의 이 제안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부에게 제발 이 젊은 사람들,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런 속물적인 생각 좀 하지 말아라면서 백부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파스쿠알레는 괘씸하기도 하고 뭔가 초조해집니다. 자기가 더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재산도 지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카가 그걸 거절하겠다면 내가 직접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주치의인 의사 말라테스타 박사에게 신부감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말라테스타 박사는 이 노리나, 에르네스토가 사랑하고 있는 노리나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네스토와 노리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뭔가 응원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 파스쿠알레의 이런 계획을 뭔가 좀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결혼을 주선하게 되는데요. 이 노리나에게 가서 너를 파스쿠알레의 가짜 신부감으로 소개할 텐데 이 신부감은
파스쿠알레가 원하는 신부감은 굉장히 정숙하고 순진한 요조 숙녀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리나 네가 내 수도원에 수녀원에 들어가 있는 내 여동생 소프로니아인 척하고 하고 파스쿠알레와 가짜 결혼을 해라라고 서로 짜게 되죠. 결국 이 노리나도 동의를 하고 이 돈 파스쿠알레는 말라테스타 박사의 소개로 가짜 여동생 소프로니아인 노리나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노리나는 수녀원에서 그 갓 나온 여인인 양 굉장히 순진하고 어리숙한 척 이렇게 연기를 하죠. 이 수녀원에서 나온 이 아가씨의 정숙한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파스쿠알레는 당장에 공중인을 불러라. 이 자리에서 결혼을 하겠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증인으로 오게 된 에르네스토는 노리나 자기의 연인이 백부의 신부감이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말라테스타의 설명을 듣고는 이제 납득을 하게 되죠. 사실 공중인이라고 온 사람도 말라테스타 박사의 사촌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가짜인 거죠. 어떻게 됐든 이제 결혼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물론 가짜 결혼이죠. 결혼식이 성립이 되고 나서 갑자기 요조 숙녀였던 소프로니아의 태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듣도록 하고 무례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라면서 남편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순진한 여인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돈 파스쿠알레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서 소프로니아 가짜죠. 노리나는 엄청난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뭐 엄청난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고 그런 부인의 과소비를 보고는 돈 파스쿠알레는 이제 점점 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까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극장 같은 이런 쌍스러운 곳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던 그리고 맨날 요리를 하거나 정숙하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자기의 취미다라고 했던 노리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가겠다라고 하게 되죠. 뭐 결혼하기 전과 후에 너무나도 급변해버린 신부의 태도를 보고는 깜짝 놀란 파스쿠알레는 절대 오늘 밤에 극장에 못 간다. 막지만 가짜 소프로니아인 노리나는 파스쿠알레의 뺨을 때리면서 나는 극장에 가야 되겠다.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 배신을 당한 이 파스쿠알레 이를 갈고 있는데 노리나가 슬쩍 흘리고 간 쪽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흘린 거죠. 이 쪽지를 보니까 어떤 남자의 열렬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아, 이 여자가 과소비도 하고 밤늦게 놀러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불륜까지 바람까지 피는구나. 완전히 분노한 파스쿠알레는 이 여인을 소개한 말라테스타 박사를 호출합니다. 말라테스타 박사의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남이 되는 거죠. 이 처남을 불러서 도대체 당신 여동생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라테스타가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불륜 남녀를 이렇게 경찰에게 신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신 어떤 그 명성에도 굉장히 누가 되니까 우리 몰래 불륜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확보한 뒤에 경찰을 부르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에서는 이 에르네스토와 그 노리나, 이 가짜 소프로니아 이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그 현장을 파스쿠알레와 말라테스타가 덮치죠. 파스쿠알레가 이제는 완전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륜 행각이 들통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경찰에 넘기겠다.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라테스타 박사가 사실은 당신 파스쿠알레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당신이 속은 거고 에르네스토와 노리나 이 내가 후원하는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이다. 이 사람들의 사랑을 제발 인정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리나와 에르네스토도 그제서야 잘못을 빌면서 자기들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빌죠.
마지막에 파스쿠알레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줍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뒤에는 노리나와 가짜 결혼이지만 잠시 결혼을 한 뒤에 이 결혼이라는 거에 너무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이라면 또는 여인이라면 지긋지긋하다. 빨리 너희들끼리 결혼해버려라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인정해주는 겁니다만 어쨌든 오페라 부파의 마지막은 항상 유쾌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모두의 그 결혼을 이 노리나와 에르네스토의 결혼을 파스쿠알레가 축복해주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노리나는 마지막까지 약간은 얄밉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나이 든 사람이 뒤늦게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골탕을 먹는 거다 라면서 끝까지 파스쿠알레를 놀리면서 오페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돈 파스쿠알레 공연에서 상당히 주목할 점은 역시 이 여주인공 가수인데요. 노리나 역을 맡은 가수는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화제의 스타 소프라노인 러시아의 안나 네트레프코입니다. 안나 네트레프코는 이미 그 매트에서 노리나 역으로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노리나 역은 아주 청순한 듯한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이미 또 세상의 물정을 충분히 아는 굉장히 영악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발랄하지만 어떤 때는 또 표독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자기의 사랑을 이루는 자기 사랑은 스스로 쟁취해가는 그런 또 영리한 여인이기도 하죠. 그런 어떤 재치로운 모습과 이 벨칸토 오페라에서의 아주 뛰어난 기교를 다 보여야 되는 연기와 가창이 다 돼야 되는 그런 배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겸비된 이 최고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의 등장은 굉장히 이번 메트 오페라에서의 돈 파스쿠알레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라테스타 박사 역에는 폴란드 출신으로 요즘 가장 또 인기가 있는 바리톤 마리우시 크비에첸이 등장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 돈 파스쿠알레 역에는 또 아주 그 바소 부포라고 해서 코미디 베이스 전문 가수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존델 칼로라는 또 최고의 바소 부포가 이 배역을 맡고 있어서 아주 황금 배역으로 이 오페라를 꾸미게 됩니다. 역시 지휘는 음악 감독인 제임스 레바인이 맡고 있고요. 연출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배우이자 최고의 또 연출가이기도 한 오토 쉔크가 아주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무대로서 이 오페라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벨칸토 최후의 오페라 부파의 걸작 돈 파스쿠알레 함께 즐기시죠.